남은 시간 비위나 맞춰드리면 되는 거야. 아까 할아버지 웃는 거 어머니도 보셨죠? 나도 깜짝 놀랐어. 네 할아버지 그렇게 껄껄 웃는 거 처음 본 것 같아. 절 보고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웃어주신 적이 없었어요. 아들. 하나뿐인 손자에겐 매일같이 역정만 내시는 분이 극간 놈한텐 어떻게 그렇게 웃어주시는 거죠? 나 때문이야. 내가 미워서 그러는 거 너도 알잖아. 다음 주에 이사회 소집하신다니까 그때 알게 되겠죠. 이제 할아버지 시대는 갔다는 걸.